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릿 신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클릿 신발이 종류가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은 해외 직구까지 되기 때문에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전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 그러면은 페달을 먼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클릿 슈즈를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보통 페달하고 신발하고 같이 구매를 하게 되죠. 얘네들을 연결해서 클릿이 페달에 끼워지면서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한 세트로 움직이죠. 그런데 크게 MTB용 클립 페달을 쓸 것이냐, 로드용 클립 페달을 쓸 것이냐 고민을 하실 거예요. 로드용 자전거에다가는 MTB용 클립 페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악용 자전거에다가 로드용 클립을 다는 경우는 못 봤어요. 자, 신발을 먼저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치마노 제품 기준으로 신발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로드형 클릿 신발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MTB형 클릿 신발. 위에 부분만 봤을 때는 구분이 잘안 가죠. 부어 시스템이 있고 벨크로로 되어 있는 찍찍이가 달려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보이죠. 우측 하단은 바닥에 창이 있고 왼쪽은 없어요. 이 바닥을 보면은 MTB형 신발인지 로드용 신발인지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로드용 클립, 우측에는 MTB형 클립이에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로드용 신발은 클릿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클릿이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죠? MTB용 신발은 클릿을 달아도 외부에서 보이질 않아요. 안쪽에 매립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금속으로 되어 있는 클릿이 신발 안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걷는데 편하겠죠? 비교를 해보면은 산악용 클릿 신발은 산악에서 걷거나 뛸수 있게 클릿이 신발 바닥보다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일반 운동화 같이 편하죠. 산을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걸어야 되니까요. 산을 타다가 갑자기 내려가지고선 달려야 되는 상황들도 있으니까요. 클릿이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아주 좋아요. 거의 교체할 일이 없죠. MTB용 페달은 양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단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한쪽은 그냥 일반 평페달로 되어 있고 한쪽은 클릿으로 되어 있는 거 나중에 거고 짜증나요. 로디언 클릿 신발을 보면은 신발 바닥이 낮아 공기 저항이 덜하고 24kg 이하에서는 MTB와 비슷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에어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클릿의 면적이 넓어서 발바닥이 압력이 덜하고 걷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쉽게 마모가 됩니다. 로디언 클릿은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고 MTB형 신발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안에 숨어 있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클릿 색깔에 대해서, 이제 시마노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니까 클릿 색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쓰죠. 이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은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앞쪽 코 있는 부분하고 뒤쪽에 엣지, 이렇게 홈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면은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이 부분으로 이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신발을 클릿 페달에 끼운 채 노란색은 6도가 유격이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뜻이고요. 파란색은 이동, 이제 피봇 포인트라고 해서 움직이는 각도가 이제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빨간색은 0. 요즘에 빨간색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실력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뜻이겠죠. MTB 클립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SH51 왼쪽에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도 많이 넘어지니까 이제 클바링이라고 하죠. 하도 많이 넘어지니까 SH56이라는 게 나왔어요. 얘는 옆으로 돌려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위쪽으로 그냥 대충 잡아당겨도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SH51이 아주 오래 사용을 해서 마모가 되면은 SH56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빠지거든요. 아주 오래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좀 마모시킨 제품이 SH56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은 그냥 SH51을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든 페달에는 물어주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작은 볼트가 있어요. 페달 뒤쪽에 작은 육각 볼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돌려서 강약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강약은 발을 옆으로 틀었을 때센 힘으로 돌렸을 때 빠지냐, 적은 힘으로도 빠지냐, 그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들었을 때는 빠지지 않습니다. SH5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옆으로 발을 돌렸을 때큰 힘을 줘서 빠지냐, 적은 힘으로 빠지냐 조절할 수 있는 게 페달 뒤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발을 고르시다가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로드 MTB 겸용 클릿 신발. 로드 클릿도 달수 있고 MTB 클릿도 달수 있네. 와,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신발 바닥만 보게 되면은 얘는 창이 없죠. 산을 걸을 수 있게 어떤 요철이라든가 그런 창이 없어요.
이 신발을 바닥만 봤을 때는 로드 전용 클릿 신발이죠. 만약에 이 신발에다가 MTB용 클릿을 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클릿 신발 조합은 이제 겸용 신발에다가 MTB 클릿을 달았을 때예요. MTB 클릿은 면적이 작죠. 그리고 그 클릿이 외부로 돌출이 되겠죠. 창이 없으니까. 비포장 도로를 걸을 수가 있을까요? 산악용에서는 거의 쓰지 못하겠죠.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앞쪽에 작은 클릿이 금속이 튀어나와서 계단에 먼저 닿겠죠. 쫙 하고 나갑니다. MTB 신발도 오래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옆에 고무가 닳죠. 그러면은 닳다 보면은 안쪽에 클릿이 이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걷다가 보면은 따각따각 소리도 나기도 하고 계단 같은 거 내려가다가 쫙 미끌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발을 조여주는 방식이 벨크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찍찍이. 보아 시스템이나 클립 방식이 아니라 그냥 찍찍이로만 된 경우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벨크로가 늘어나요. 우리가 페달을 빼기 위해서 발목을 뒤틀죠. 발목을 뒤틀면 신발 볼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벨크로도 같이 늘어나죠. 계속 사용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 벨크로가 늘어나냐면은 땅에 닿을 때까지 늘어난 적도 있었어요. 계속 잡아당겨요. 계속 당겨가지고선 꽉 신발을 조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 끝에가 신발 바닥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아마 제일 저렴할 거예요. 그냥 벨크로만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릿 슈즈의 최악의 조합은 이 찍찍으로 되어 있는 조인 방식의 겸용 신발. 거기에 MTB 클릿을 장착한 신발이 최악의 조합일 거예요. 클릿 신발을 구매를 하실 때는 꼭 신어보시고, 이 발볼 넓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꼭 신어보시고, 보아 시스템이나 클립 방식. 클립 방식이 우리 스키 바인딩 같은 걸 조일 때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거 있죠. 그 클립 방식으로 체결되는 전용 신발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물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겸용 신발에다가 로드 클립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닥에 로드랑 똑같으니까요. 산악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신발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